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디어워치 변인재 대표 고문입니다. 태블릿 PC 관련 중대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리 지금 이 자료를 드렸는데요. 요약해드리면은 어떠한 물건을 누가 소유하고 사용했는지는 누가 돈을 냈는지가 직결됩니다. 이제껏 이 태블릿 PC는 최소한 것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실제로는 청와대 김한수 행정관이 돈을 내고 개통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안 됐냐면은 지금까지 검찰과 JTBC와 김한수 행정관은 자기가 개통을 했지만 법인 카드로 해서 법인 회사 카드로 자동이체를 시켜놨기 때문에 나는 돈이 나가는지도 몰랐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최근 저희 2심 재판부의 사실 조회 결과 그동안 검찰과 JTBC 김한수의 주장은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한수 법인카드 자동이체가 된 적이 없고요. 모든 돈은 김한수 개인카드로 지불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카드로 지불했으면은 그 개인카드로 지불한 사람이 쓰고 소유한 게 맞죠? 예, 이렇게 사전 설명드리고 제가 기자견문을 읽겠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첫 보도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도화선이 되었던 태블릿 PC의 실사용자가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 국장 김한수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애초에 태블릿 PC는 개통자도 김한수, 요금 납부자도 김한수이므로 김한수의 것으로 추정하는 게 상식이었다. 그러나 JTBC와 김한수는 물론 검찰과 특검조차도 김한수의 회사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로 자동이체가 되어 있어 김한수는 개통만 했을 뿐 요금 납부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내세웠다. 한마디로 김한수는 개통자일 뿐 실사용자는 아니라는 게 검찰의 핵심 알리바이였다. 그러나 본인의 항소심 재판 사실조회를 통해 김한수의 회사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로는 일체 요금이 납부된 바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김한수의 개인카드로 요금이 납부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2012년 6월 20일 개통을 하고 한 번도 요금 납부를 하지 않아 태블릿은 9월부터 아예 이용 정지가 되었다. 이에 김한수는 11월 27일 13시경 태블릿 전원을 켜고 ARS를 통해 밀린 요금 37,500원을 자신의 개인카드로 지급하여 13시 11분 11초에 이용 정지가 해제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 후론 태블릿에서는 13시 13분 42초 대전령 유세 다운로드, 그 뒤 13시 15분 한글비어 앱 설치, 그리고 대전령 유세 파일을 한글비어 앱으로 열람, 그리고 13시 45분 포털 사이트 다음에 접속해 이메일 확인하는 등 사용 내역이 남아있다. 바로 2012년 박근혜 대선 캠프 뉴미디어 담당이었던 김한수가 태블릿에 밀린 요금을 낸 뒤 선거 업무로 사용했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실제 2012년 11월 27일은 대선 선거 운동 첫날로서 박 대통령은 이날 대전역 유세로 선거 일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날 16시 19분에 최소한 것이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김한수의 딸 사진도 카톡 게시에 처음 등장한다. 참고로 요금을 ARS로 내기 위해선 태블릿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태블릿을 구입하자마자 이춘상 보좌관에게 넘겨주어 번호조차 모른다던 김한수와 검찰의 주장도 역시 명백한 거짓이다. 이들의 거짓은 이것뿐만 아니다. 김한수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태블릿 PC 신규 계약서에는 김한수의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 자동이체 내용이 적혀있다. 그러나 법인카드사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카드에는 이 기간에 태블릿 PC 요금 자동이체가 설정된 기록이 전혀 없다. 이는 검찰과 김한수가 개인 요금 납부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계약서에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 자동이체 사항을 사후에 적어넣었을 가능성이 있는 중차대한 증거 조작 사안이다. 실제 검찰은 실사용자 확인에 가장 중요한 2012년 6월 20일 개통한 이후부터 그의 말까지의 요금 납부 내역을 감춰왔다. 결국 검찰과 김한수가 감춰온 2012년 11월 27일 김한수 개인카드 요금 납부 기록이 나오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미 태블릿 PC 사용 내역에는 김한수의 딸 사진, 김한수가 전담해온 창조경제 홈페이지 작업 기록이 발견되는 등 김한수 사용 증거는 충분했다. 최근에는 미래통합당 강남을 공천 문제로 화제가 된 김미균의 SNS 댓글 관리 홈페이지 라이브리를 7차례 테스트할 기록도 드러났다.
이런 전문적 작업들을 당시 50대 후반의 컴맹 아주머니 최서원이 수행했다는 건 애초에 역측이었다. 상식적으로 모든 물건은 그 물건을 구매한 사람, 사용례를 낸 사람의 소유물이다. 회사 법인카드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빠져나가 몰랐다는 검찰 JTBC 지만수의 알리바이는 완전히 무너졌다. 본인은 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태블릿 관련 거짓을 유포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지만수는 물론 당시 검찰의 노승권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당시 특검의 수사팀장, 현 윤석열 검찰총장을 재판에 증인 신청하는 것은 물론 위증죄, 증거인멸 및 조작 등으로 고발 조치할 것이다. 또한 21대 총선 이후 원 구성이 되면 야당을 중심으로 태블릿 PC 특검 및 청문회를 시행할 것이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이 기자회견문 말고요. 보도자료로 되어 있는 데를 보시면요. 사진과 각종 자료가 이렇게 스캔되어 있으시니까요. 확인하는데 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한 언론사와 검찰이 손을 잡고 엄청난 조작 보도를 해서 탄핵을 이끌었을 것은 물론 저같이 언론으로서 이 진실을 밝히는 사람을 문재인의 법원과 윤석열의 검찰이 저는 구속을 시켰어요. 자, 1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진실에 대해서 여기 언론계 동지 여러분들 많이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는데요. 예. 땅끝팀입니다. 예. 이 내용을 내일 박 대통령께 보고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게 맞습니까? 예, 내일 서울구치소에 가서 오전 11시에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구치소에 박근혜 대통령께 이 서류를 접수를 시킬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미리 지난주에 기사로 발표했는데 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계속 통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통화를 안 하고 전화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예. 요금이 인하돼서 이제 정지된 상태였습니까? 예. 그래서 요금을 내고 이제 이용 범위가 해제되는데 해제되고 바로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차가요? 지금 여기에 우리 자료가 있습니다. 이 보도 자료에 나오면요. 1시, 2012년 11월 27일 오후 1시에 이용 정지된 PC를 켜고 1시 11분경 요금을 내고 1시 11분 11초경 이용 정지가 해제되고 바로 2분 뒤엔 1시 13분에 처음으로 대전역 유세 문서 다운을 받습니다. 즉 이용 해제되고 2분 만에 사용을 바로 했습니다. 예, 네, 2분입니다. 불가능하죠. 요금을 낸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사용했다고 예,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김한수가 냈기 때문에 김한수가 바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 질문 없으면요. 여기서 마치고요. 하여튼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예, 좀 검토해 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